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제이입니다. 오늘은 인클라인 덤벨 컬 운동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먼저 인클라인 덤벨 컬은 이두근을 훈련할 때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인클라인 덤벨 컬을 할 때 의자의 각도는 뒤로 약 15도에서 20도 정도 기울여줍니다. 각도를 너무 뒤로 누이게 되면 어깨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럼 인클라인 덤벨 컬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클라인 덤벨 컬을 할 때 잡는 그립에 따라 타겟팅 되는 부위가 달라지는데요. 엄지가 위를 향하게 하여 컬 동작을 하게 되면 이두근의 외축 부위가 타겟팅이 되고 약지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게 하여 컬 동작을 하게 되면 내축 부위의 이두근이 타겟팅이 됩니다. 또한 팔꿈치의 각도에 따라서도 타겟팅 되는 근육이 달라지는데요. 컬 동작 시에 팔꿈치의 각도가 옆에서 보았을 때 V자 형태를 그리게 되면 이두근의 상하부가 함께 훈련이 되고 옆에서 보았을 때 L자 모양을 보인다면 이두근의 하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?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안녕!